한입부상과학관 학부모 대상 키친 내 멸치 해부 편을 함께 하게 된 교육 강사 김은하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멸치를 이용해서 자녀들과 함께 해부를 하면서 어류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멸치 해부 전에 다음 그림을 보고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사는 환경은 다르지만 모두 등뼈, 척추를 가지는 동물들입니다. 이렇게 척추를 가지는 동물에는 어류,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하늘을 날 수 있는 조류, 그리고 새끼를 낳는 포유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멸치를 해부해보며 척추 동물의 몸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는 수중 생활을 하는 동물 중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는 척추 동물인 어류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라고도 부르죠. 멸치는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으며 크기는 15c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길게는 3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아서 먹이 사슬에서는 플랑크톤 다음인 하위에 속하는 어종으로 해양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위 포식자를 경계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멸치대로 군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포획에는 오히려 불리한 것 같네요. 멸치의 겉모양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부분과 몸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머리 부분에는 큰 입, 눈, 콧구멍, 아가미 뚜껑을 살펴볼 수 있고요. 몸통은 등이 검푸르고 반짝반짝 빛나는 비늘도 있습니다. 지느러미는 등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뒷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 5개 지느러미가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멸치의 내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멸치의 배를 가르면 보이는 검은색 부분이 모두 멸치의 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심장, 간, 유문수, 위, 장, 불에, 생식소 등의 내장기관이라는 것을 오늘 해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멸치의 구조를 머리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셋으로 눈알을 뗄 때는요, 동그란 부위를 천천히 따라서 떼어주시면서 최대한 아가미가 뜯어지지 않도록 뜯으시면 안에 시시경도 같이 붙어서 뜯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시신경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뇌를 뜯어보기 위해서는 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멸치의 뇌는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네,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 뼈가 느껴지실 겁니다. 딱딱한 부분의 뼈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뇌가 이렇게 뇌는 동그란 모양의 길다란 돌기가 살짝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뇌를 뜯어냈으면 보통 뇌 뒤쪽으로도 하얗고 쌀알 모양의 이석이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잘 떼어주시면 이렇게 흰색의 쌀알 모양의 이석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석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해주는 네, 부분으로서 뇌에 정보를 전달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미의 뚜껑을 살짝 벗겨주세요. 아가미의 뚜껑을 살짝 벗겨주시면 네, 저희는 마른 멸치를 이용해서 해부를 하여서
네, 이 아가미가 몇 겹으로 보이는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보통 네 겹의 아가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바깥에 큰 아가미를 떼어내면 아가미의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하얀 부분과 뼈처럼 생긴 길다란 부분, 그리고 붉은색의 깃털 같은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몸통에 있는 부분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의 한쪽 살 부분을 떼어 주실게요. 네, 멸치는 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뼈에서 붙어 있는 척추가 보일 거고요. 꼬리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네, 내장기관이 있는데요. 여기 앞부분부터 네, 심장, 간, 그리고 유문수 안쪽의 위, 그리고 네, 장, 그리고 정소 또는 난소가 있어서 우리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네,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장과 네, 위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이렇게 세 부분의 돌기가 네, 튀어나와 있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다랗게 꼬여 있는 부분이 바로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기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멸치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멸치 박사가 되어서 재미난 해부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